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요강에 있는 신석정신의 꽃덤불 관련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분석할 때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작품들과도 연계가 될수 있고 광복 직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과도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대의 작품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겨울밤과 오는 봄.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식구의 반복으로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사면을 보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광복 이전의 상황과 광복 이후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서리법을 통해 광복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에서 서리법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적 화자의 소망의 특정 시어에 집약되어 있다. 꽃덤불이라는 시어에 화자의 소망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를 풀때 표현상의 특징들을 모아놓으면 꽃덤불에 대한 완벽한 자료가 될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2번. 이 시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현실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자는 현실을 진정한 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은 현실의 문제가 오는 봄에 진정한 광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3번. 현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자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냉소적인 태도라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없어요. 4번.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화자가 바라는 오는 봄과 꽃덤불을 이상적 세계라고 보더라도 화자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4번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5번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외에도 지금 3번처럼 시대와 관련된 외적 증거를 보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작품처럼 지금 14번처럼 다른 작품과 연계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꼭 비슷한 시기에 작품들을 연계해서 공부해야 해요.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